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레이스 중에 하나가 ETCR이에요. ETCR은 원래 TCR에서 시작한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해치백이나 컴팩트 세단들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투어링카 클래스가 ETCR입니다. 그래서 레이스카 근본 구조는 WTCR과 거의 동일해요. 다만 좀 다른 점이라면, 좀 다른 점이 아니죠. 아주 많이 다른 점인데 내연기관이 아니라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출력은 410마력 정도고 최대 출력은 한 680마력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WTCR보다 엄청 빠른 셈이죠. 게다가 전기모터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령 아이오닉5나 EV6만 해도 스타트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ETCR과 WTCR이 동시에 달리면 아마 ETCR 쪽이 압도적으로 빠를 거예요. 근데 전기는 어디서 충전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전기차 레이스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이긴 합니다. 포뮬러1은 예전에 그래서 두 대 차를 갖다 놓고 피트인 한 다음에 충전이 완료된 차를 바꿔 타는 방식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방식은 예산에 제한이 있는 ETCR에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ETCR은 서킷에서 바로 충전을 하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스택이 발전기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수소만 채워서 오면 서킷이 어디에 있던 언제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발전기는 현대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이용하는데 어쩌면은 먼 훗날에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레이스카만을 위한 레이스를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